자, 67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 규정에 따른 부착 높이 8m 이상 15 미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아닌 것은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준되는 게 8m잖아요. 그죠? 8m. 자, 4m. 그 다음에 15m. 자, 쭉 해서 여기가 자, 20m.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m 미만 같은 경우는, 자, 8m 미만은 열이 됐든 연기가 됐든 불꽃이 됐든 간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 부분 있죠? 8m에서 자, 20m 사이 이 부분. 여기는 이제 연기하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불꽃만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20m 이상에서는 이제 적응성 있는 연기. 연기 중에서도 일부만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연기 중에서 뭐가 되느냐? 바로 분리형하고 분리형과 공기 흡입형 일종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꽃 감지기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불꽃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5m 미만 8m 이상 요 범위 있잖아요. 요 범위는 열 감지기는 안 돼,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요 8m 이상에서 15m 미만 사이에 열 감지기 중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예요. 자, 열 감지기 중에서, 자, 요거는 활용 가능해. 근데 15m 이상에서는 또 얘도 안 돼요. 예? 얘도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연기하고 불꽃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4m 미만은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8m 이상 치우면 있는 여기잖아요. 그죠? 차동식 분포형 가능하다겠죠. 불꽃 되죠. 연기 되죠. 어? 연기는 되잖아. 광전식 분리형 연기니까. 그 요거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상식 분포형인 거 없어요. 보상식은 스포트형밖에 없어요. 그 답이 자, 바로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이게 틀렸죠. 이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단독으로 볼 수 있죠. 8m 이상 15m 미만에 사용 가능한 열 감지기 종류는 뭐냐? 그러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68번입니다. 예비 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닌 거. 자, 우리가 지금 연료 전지 씁니까? 못 쓰죠. 그래서 축전지잖아요. 용융염 전해질 연료 전지는 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리튬계 2차, 알칼리계 2차,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이런 것들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3번입니다. 자, 69번 볼게요. 누전 경보기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서 누전 경보기에 사용되는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구 등은, 자, 지구 뭐예요? 누전이 발생한 장소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녹색은 보통 우리 뭘로 씁니까? 전원 표시잖아요. 그러면 자, 누전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경보를 해주는 건 다 빨간색이잖아. 그러니까 녹색이 아니고 뭐다? 적색이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그럼 남았던 수는 다 맞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것도 130%에 20시간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거예요. 보기로. 그 다음에 360인 장소 3m. 그래서 요 360 이런 것도 보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70번. 비상권의 설비의 화재 기준에 따라서 보면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층은 비상코넥트를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몇 메타 이내 보행거리 5m 이내 설치를 해야 되죠. 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를 얘기한다. 만약에 계단이 3개 있다 그러면 그중 2개 계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답은 3번이죠. 5m. 71번. 자주 나오는 거죠. 무선통신 보조설비 화재에 따른 설치 제외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르는 것은, 자, A는 뭐예요? 지하층으로서 바닥 부분 두 면 이상, 자, 이 두 면도 잘 나와요. 보기에. 그 다음에 지표면과 동일,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부터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 안에서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하층과 자, 1m가 되니까 1번이 되죠. 그래서 여기 2면이라든가
지표면 이런 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72용 볼게요. 비상망설비 화정률에 따른 정의에서 가변정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환시켜 그러니까 저항을 갖다 키우거나 저항을 작게 하는 거죠. 전류 변환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하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느냐. 음량 조절기라 하죠. 쭉 다 있잖아, 이게 문제. 그죠? 음량을 갖다 뭐 한다고 조절한다고. 그러면 음량 조절기가 되죠. 4번입니다. 73 보죠.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정 기준에 따라 큐베크령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제 물어봤어요. 전용 또는 공용이다. 외암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장한다. 그렇죠? 환기가 안 되면 이제 환기 설비 갖춰야 되겠고, 그렇죠? 공용 큐비크식의 소방회로와 일반 회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기기는 난연제로 구획을 해라. 아니죠? 불연제로 구획을 해야 되겠죠? 불연제입니다. 그 답은 4번이에요.